캠퍼스 내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일부 시설 폐쇄, 인력 배치 중단으로 인해 이번 주 앵커샷 촬영은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교육TV 방송국 KUTV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내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과학관, 생명과학관 동관, 문과대학 서관과 교양관 등 교내 확진자가 다녀간 공간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 공간인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교내 확진자 발생에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숙사 자체가 공동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교내에 발생했다는 소식에 유난히 기숙사생으로서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의 일상 방역 조치는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하며 호실 밖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팀에 교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 방식을 문의했습니다. 기숙사의 대처는 총 4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 즉각적인 전체 공지를 통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생을 찾습니다. 이때는 자진 신고를 촉구합니다. 둘째, 인원 파악이 완료되면 격리층인 각 건물 1층에 호실당 한 명씩 이동하도록 합니다. 셋째, 체온계 배부 후 수시로 체온을 측정합니다. 넷째, 자가격리 완료 통보 시까지 해당 층 격리를 유지하며 정상 체온 유지 3일 이상일 경우 해제합니다. 이 대처 방식에 대한 사생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해요. 근데, 좀더 그냥 다 같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숙사 내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규정이나 지침이 실제로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좀더 강제적이고 엄격한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의 대처에는 대체로 만족했으나 사생들의 방역 준수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UTV 뉴스 곽선진입니다.